자, 꿈을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 우리 오늘부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챕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개요입니다. 아, 잘 보시면 이 9회 때 나온 문제죠. 인간 발달의 원리. 자, 이 개요 문제에서 특히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인간 발달에서 원리를 묻는 문제는 거의 매년 출제되어집니다. 보면 인간 발달의 순서는 말초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항상 순서 꼭 시험에 나오죠? 순서 어떻게 됐어요? 예, 중심에서, 그렇죠. 예, 말초로. 그렇죠. 중심에서 말초로. 중심에 이제 사람 내장기관이 몰려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이 내장기관 갖고 태어나요. 왜냐하면 그래야 호흡을 하고 소화를 하고, 즉, 생존과 관련되어진 직결적인 일들을 수행을 할수 있죠. 그렇죠? 이제 말초라는 것은 우리 운동 능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이제 나중에 점진적으로 발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 태어날 때는 이 내장기관부터 갖고 태어난다. 그게 이제 중심.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말초, 이제 팔다리가 발달해지고, 이제 손가락, 발가락의 능력들,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발달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두부 또는 상부 머리예요, 그죠? 그다음에 하부 그렇죠? 이걸 또 미부라고 얘기했었어요. 꼬리미자를 써서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은 전체 몸에서 이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4분의 1 정도 되죠. 굉장히 큽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져 가면서 그 머리의 용적이 몸에서 차지하는 용적이 점점점 줄어들죠. 자, 그다음에 전체 운동에서 어떻게 특수 또는 부분 운동으로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이제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일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전체 운동하는 겁니다. 몸 전체를 갖고서 그다음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말초 신경이 발달되어져 가면서 이제 특수 운동들 그러니까 맨 나중에는 이 작은 것들을 짚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촉감으로 느끼고 또 그걸 판별하는 그런 능력들이 발달하죠. 자, 이건 시험 문제 거의 뭐 매년 나오는 얘기다. 순서. 이걸 뒤바꿔놓고서 맞냐 틀리냐를 묻는 문제가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이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십시다. 그래서 말초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 말초에서 중심이 아니고 중심에서 말초가 맞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정서적 발달은 성격 발달과 관련이 없다. 인간 성격 발달에 이 정서적, 심적 발달 영향 주죠. 인간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다. 맞죠? 그 답은 3번이 맞네요. 인간 발달은 적절한 환경과 자극만 제공되면 언제든지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다를 했었어요. 우리가 적기성 또는 결정적 시기라고 해서 발달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인간 발달은 이런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반드시 뭐다, 유전적 요인도 발달에 영향을 줬었다는 거. 인간 발달은 전체적인 활동이 일어나기 전에 세분화된 활동이 먼저 나타난다. 자, 전체적인 활동, 세분화된 활동. 이게 잘못됐죠. 요거 묻는 문제, 요거 묻는 건데, 전체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전체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운동을 하는 그런 경우였었다.